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참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구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네, 과연 이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둘째 아들이 뇌 수술을 하면서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간절히 땅바닥을 치며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하는구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막 기도에 재미가 붙여가지고 이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어디 가는데 차가 버스가 빨리 안 와요. 그러면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 잡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기도 하나님 택시 주세요. 이러면 딱 바로 앞에 택시가 있어요. 이런 경험을 저는 했어요. 예. 우연일 수 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요술방망이 같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달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줍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면서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 친구가 밤에 와서 뭘 달라고 하는데요. 뭘 달려면은 떡 세 덩이를 달라고 구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람 집에 여행하는 벗이 왔는데 이제 이 손님을 환대를 해야 되는데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 손님을 먹이려고 그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 그런 밤중에 그 자는 집에 가서 배를 누르면서 떡을 빌려달라고 떡을 구워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본문 보셨죠?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구워졌을까요? 안 구워졌을까요? 글쎄요. 예, 보죠. 예. 이 당시에 유대사회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주 잘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사회 풍습이었어요. 자, 아브라함도 손님을 굉장히 환대를 했고 사사기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첩과 같이 길을 가다가 저녁 늦게 어느 마을에 도달을 했는데 묵을 곳이 없으니까 한 노인이 이제 레위 사람과 첩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먹고 가라. 그래서 아주 잘 대접을 했는데 그날 밤에 그 성읍에 있는 불량배가 이제 이 사람 집에 쳐들어와서 누구를 달라건 레위 사람을 내어놓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은 이 집에서 뭐예요? 손님이죠.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 우리 집에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있으니 이 처녀를 내놓을 테니까 우리 딸을 내놓을 테니까 이 손님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 정도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이 시대 풍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이 손님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친구는 하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떡을 꾸러 갔죠. 예. 저도 이제 지지난번에 재작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이스라엘 여행을 가다가 어느 이제 시골 마을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 시골 마을 어떤 집을 지나가면서 그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으니까 슬쩍 이랬어요. 우리 커피 한 잔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집으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이 커피를 내주더니 또 갑자기 하시는 말씀, 식사를 대접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했더니 예, 그 이제 이스라엘 지방의 밥은 이제 이렇게 딱딱한 밀가루 딱 구워놓은 거 있죠?
거기다가 피자에 올리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올리는 그게 이제 그분들의 만찬인가 봐요. 그거랑 뭐 가전 이렇게 음식을 내놓으면서 항상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이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렇게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사회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 손님을 환대하고 잘 대접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 안 먹이고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세 덩이를 달라 하니까 이 친구가 어떤가 하면은 좀 귀찮죠. 그래서 좀 하기는 싫어요. 그런데도 일어나서 떡 세 덩이를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제 떡을 꾸러온 친구에게 나너 줄 수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7절의 말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친구인데 떡 세 덩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8절에 보시면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친구 관계로 인해서는 주지 않는데요. 참 사랑 관계가 별거 아니죠. 그 친구 얼굴 봐서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 형성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밑에 보시면은 뭘로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줬어요. 주는 이유가 간청함을 인하여서. 한밤중에 와서 그 떡 세 덩이를 빌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집주인이 떡 세 덩이를 줬다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8절에 간청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간청함으로 번역이 됐지만 문자적으로는 건방짐, 강청함, 뻔뻔스러움, 염치 없음, 부끄러움 없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중에서 부끄러움 없음이란 단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해석이 되냐면은 집주인이 손님을 환대해야 되는 이런 풍습에서 그래서 온 사람에게 이 떡을 세 덩을 안 주면은 이 집주인의 얼굴이 그 사회에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회 풍습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친구 관계는 별거 아니지만 자기 얼굴 세우려고 밤에 일어나서 떡 세 덩이를 준다는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정리를 하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자, 밤에 그 떡 세 덩이를 빌려오는 친구에게 그 친구 관계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 때문에 그리고 그 어찌나 간청하는지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받았죠. 근데 이제 그 뒤에 하물며 이제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따뜻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이 사람일지라도 자기 얼굴 생각해서 필요한 거 달라 하면은 주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서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 하는데 하나님이 무심코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물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도 자기 얼굴 사람도 악한 사람도 사람이 자기 얼굴 생각해서 주는데 우리 주님은 얼굴만 생각하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를 더 생각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주신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늘 주님 하고 부르고 찾습니까? 평소에는 전혀 주님 상관없다가 바쁘면 주님 하고 부르시면 우리 주님 뭐라 할까요? 그래도 기쁘게 맞이하겠죠. 아이고야 너가 그렇게 안 찾더니 되게 바쁜가 보다. 그래 왜? 하고 하나님이 돌아봐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자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거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것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사람의 힘을 넘어선 이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 와서 주님하고 부르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한계가 많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하고 불러야지 되죠. 그래서 주님 부르면서 주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신앙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 처녀 총각이 이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약을 하고 우리 오늘 부부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합니다. 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이제 그 다음에 일상생활로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 신랑 신부가 쳐다보지 않고 그로부터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평생을 산다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깨어지겠죠. 그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병드는 가정이겠죠. 그와 같다고 해요. 말 안 하고 사는 신랑 신부와 같대요. 왼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갓난 애기는 배고프면 빽빽하고 달라 그러죠. 뭐 똥 싸면은 갈아달라고 빽빽하죠. 이 갓난 애기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도 초신자 때 그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 힘들고 내 배 아프고 내가 좀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앞에 뭐 수식어도 없어요. 하나님 막 이거 해주세요. 막 이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막 이제 무대뽀처럼 막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좋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다 들어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들어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놓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파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신앙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소소하게 재미가 있잖아요. 다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 말씀 있잖아요. 뭐든지 크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하니까 이제 막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을 놓고 기도를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그중에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교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0살 때쯤 됐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예쁘고 키가 좀 자그마해요. 그래서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을 넓게 벌어야 되니까는 키가 185cm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기도 같이 하는 거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우리 기도 수첩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 원하는 거 다 적어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대에서 그걸 이제 날마다 기도를 해주는 건데,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기도를 부탁해서 전교 1등 해달라, 185cm 되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전교 1등은 해주시더라고요. 애가 막 너무 초등학교 때 밤 12시까지 밖에서 놀러 다니던 아이가 중학교 가니까는 전교 1등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지금 37살인데요 키가 170이에요 하나님 그 응답하셨어요? 응답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나 이 말 믿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거짓말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열심히 기도하라고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누가 좋으신 대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도 같이 원하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든지 달라고 기도하세요. 뭐든지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안 주시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뭐든지 다 내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취사선택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 아들 키가 185 안 된 게 더 좋은 걸까요? 키가 170밖에 안 된 게 더 좋은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좋은 거였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새 학기가 되면은 반장을 뽑아요. 그 이 우리 아들은 반장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반장 이렇게 자기가 출마하면은 자기는 떨어진대요. 왜냐면은 키가 작아서. 키가 크고 멋있고 말 잘하는 처음 본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만 다 뽑아주니까 이 아이가 항상 반장에서 떨어졌던 쓰라린 상처가 있어가지고 키 작은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얘는 키 작다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아마 이 시간에 이 말 했다는 거 알면 좀 싫어할 거예요. 굉장히 본인의 약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반장 하고 싶고 키가 작아서 아이들이 외소한 아이라 잘 안 찍어주고 이러니까는 생각한 것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새벽 5시에 기도하러 가요. 새벽 기도를. 그 반장 선거 될 때까지. 예, 반장 될 때까지. 그래서 매 학기마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학교 가면 어떻게 졸아요. 스님 너 왜 졸니? 새벽 기도. 애가 공부를 하지 왜 기도를 하냐고. 교회 안 다니는 스님께서 막 그렇게 교회 새벽 기도 가지 말라 이랬는데도 얘는 기도를, 새벽 기도를 매번 해서 주님께서 반장이 되게 해 주셔가지고, 키가 작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한 경험이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한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됐어요. 뭐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 알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왜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의 그 청년을 지나서 지금 장년이 되기까지 그 인생을 돌아보면은 형통해요. 형통.
성령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흔적을 저는 너무너무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키가 커서 멋있었다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 각 상황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여러분들에게 약점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고 하면은 성령을 주신다고 하세요.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살펴 주시고요. 성령께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면 어때요? 그게 형통이죠. 그게 응답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욕정과 욕망과 내 모든 그런 걸 움켜쥐고 있으려고 주님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초점을 마주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시장에 뭐 사러 갔다가 무슨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섭섭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는 게 마음에서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서 그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뭐 그 섭섭한 게 생각이 나니까 그만 섭섭한 게 아니라 이전에 또 섭섭한 일 또 생각이 나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했던 일 또 생각이 나서 이제 제 머릿속에는 막 이렇게 하게 섭섭함, 화남,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 이래요? 하면서 좀 이렇게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어떡하죠? 하면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는 게 자, 내가 옛날에 섭섭함에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자라서 사람들이 나만 보면 아우 저거 그냥 하나 뭐 어쩌지 달고 나오지 뭐 이제 이런 얘기 아들이 아니라서 날 섭섭하게 바라봤던 그 시선이 내 안에 섭섭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길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이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한 거를 내가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겨 이런 생각이 확 들어서 그 마음이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게 뭐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봤다는 것은 어릴 때 느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섭섭함의 색안경을 가지고 아직도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반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봤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그 안경을 끼고 그 사건을 다시 봤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그래 섭섭하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루 동안에 섭섭한 거 많이 있죠? 가슴 아픈 거 많이 있죠? 속이 안 내려가는 거 있죠? 옛날에 죄인된 나의 모습으로 생안경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누구의 눈으로 볼 그 사건을 다시 조명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다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반성했어요. 하나님, 제 시선이 하나님께 없었네요. 제 시선이 세상에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분이 다 날아갈 것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원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필요한 거 달라고 했죠. 때를 쓰라 그랬죠. 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뜻과 맞지 않으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요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어른이에요? 아기예요? 아기죠. 근데 그 아기가 크면은 자 누구에 대해서 인식이 되죠? 상대방에게 인식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꾸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달라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옮기라고요? 하나님께. 여기서 아버지란 단어는 아람으로 아반데 아빠란 단어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래요. 친하게 여기라는 거죠. 자, 아빠한테 못할 얘기 없죠. 다 얘기를 하라는데 자,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태까지는 하나님 나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했는데 이제 그런 태도에서 성숙했죠? 여러분들 자라나야 되겠죠?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 그래 너 같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칭찬받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렇게 못할 때는 하나님 죄송해요. 어제 못했네요.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 나라에 임합시고 제가 목사를 하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죠? 불평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고 안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본문이 길고 좀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주님 앞에 무조건 다 하세요. 그죠? 끈질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다 들어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 그거는 뭐라고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자꾸만 달라고 하는데 이래 우리 조금 컸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한번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제자들은 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보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이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훈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